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양악수술이 하고 싶습니다. 수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르팡 증후군은 수정체 전이증, 대동맥의 확장 약화, 큰 키와 긴 얼굴, 가늘고 긴 손가락의 증상을 보이는 염색체 유전 질환인데 심장과 폐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수술 시 개인 병원에서 그런 위험을 안고 수술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쪽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싶다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종합병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직원들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교수님들의 진료 스타일이 영 엉망이시더라고요. 또한 테크닉적으로도 특화된 개인 병원이 더 신뢰가 돼서 이렇게 문의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개인 병원에서도 상담을 해봤지만 다들 수술을 거부하셔서요. 마취과 선생님과 상의도 해야 하고 쉬운 수술이 아닌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우연하게 쪽지를 보낸 분의 SNS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20대 초반 아가씨의 프로필 사진이 얼굴을 모두 가리고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마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경영하고 수술하는 의사지만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움직이는 환자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수술이 많이 예상되는 환자였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래, 수술을 해야겠어. 결국 수술을 결정하고 환자분이 심장 체크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의뢰를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4시간 양악수술, 부일한 수술, 광대수술,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뭐.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러 우연히 보게 된 밝게 웃는 환자분의 SNS 프로필. 나는 의사라서 행복합니다.